지금 맥클라이 또는 휴먼과의 전쟁밖에 없을 테니까 초반에 지금 있어봤죠. 휴먼은 삥 돌아오지 않는 이상 왼쪽에서 오지 않을 거고 맥클라이가 이제 아래서 올라오면서 여기를 건드릴 테니까 차라리 여기에 전투기지 하나 더. 예, 이런 변방 행성 항성 신경 쓰지 않고서 그냥 전쟁에 몰두할 수 있으면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할 거라서 예,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죠. 이주선 지금 요 인구 찰려면 얼마나 남았지? 예, 거의 다 찼네요. 이주선 만들고 이렇게 수도에서 완성 빈곤 요게 먹어는 두죠. AI가 저기에 그냥 점령을 하겠다고 시간 낭비할 수 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될것 같으니까. 오케이, 이거 오염도가 안 좋구나. 인간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해도 될것 같아요. 더 끌어봤자 보자. 인간들의 전투력이 와우 지금 67,000. 전투력이 제일 형편없고 저의 3분의 1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병력이라면 오케이 가자. 업그레이드 더할수 있지. 방어력 높이고 더 좋은 장갑. 부대 수송선을 제외하고서 컨트롤 원뺀 다음 해야 됐던가? 지난번에 내가 분명 부대 컨트롤 지정하지 않았었네. 오케이. 뭐이 게임이 실제로 그런 부대 지정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되었다라고 저는 기억하는 다른 버튼이었나? 어, 위성 연구소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생겼네. 좋아요. 여기가 유일한가? 어, 달이 두 개나 있네. 달 없고, 아, 달 하나 있고. 여기도 있네. 따라가고 있으라고. 예, 제가 예전 종족으로 플레이할 때는 그냥 폭격하는 걸로 모든 종족을 전멸시켜버 그 거주민들을 다 삭제를 시킨 다음에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주선을 보내는 식으로 먹었었는데 어예 점령을 하죠 이제 처음으로. 예, 지금 저 휴먼 오케이 휴먼과의 전쟁 고고고 전쟁을 한다라고 얘기도 안 하네. 수동 지휘 아 예, 오케이 전쟁 선포. 아, 훨씬 멋있어진 것 같아요, 디자인이. 휴먼들은. 오케이. 가장 먼저 너희들은 뒤에서 금방 터질 거기 때문에 뒤에 붙어가지고 어디까지나 데미지를 끊임없이 유도하는 식으로 속도 낮추고 너희들은 최대 속도로, 너희들은 사거리 최대한 넓혀놓고, 요 정도 사거리에서 계속, 물론 명중률은 형편없겠지만, 이렇게 하고, 그럼 너희가 좀더 가까이 붙도록. 그 다음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가고. 방어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 뒤에 이제는 대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먼저 구축함이 전투에 돌입을 한 후에, 한창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저의 초기함들이 뒤로 들어가라고 하죠. 인공지능 활성화 끄고 국지 방어 미사일 장치들이 있으니까 미사일들은 막아낼 거고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좀 많이 좀 빠르게 오케이 양성자 어뢰 발사 오케이 고고고고고 야 너무 형편없는 명중률 가까이 가 좀 더 먼저 상대방들의 데미지 딜러인 구축함들부터 제거하자 뭐 막 멈춰서네 그냥 아 나 쉴드 안 깔았구나 아 이번 연구 끝날 야, 후퇴했네요 쟤네는 쉴드 없으니까 한 대 터진다 아 아쉽네 쉴드가 있었으면은 오케이 안 터졌구나 기술력의 차이 기술력의 차이죠 이게 그냥 녹아 버렸어요. The galaxy will be better off without. 오케이 수송선 보내고 너는 빠져서 수리. 방금 이주선이 튀어 나온 거죠. 여기서 순양함이나 하나 만들고 있으라 하고 항상 생산을 가득 채워. 아 근데 생산 가득 채우라 하면은 식량으로 가네 이런 특수 종족에 맞춰진 별도의 AI 그게 있어야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는 게 석영 돈 더 버는 거 아니 매우 빈곤인데 생산 보너스를 주니까 뭐 이런 근데 지금에 와서 어차피 갈 데도 없고 그냥 옆에 그냥 최대한 빠르게 툭툭툭 확장을 가라고 하죠. 자동화, 연구실, 정부, 식민지.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돈 아껴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 방금 초기화 완성됐네. 올라가고. 매우 순조롭게. 모든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클라콘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얘는 멸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성 4개 먹고서 잘 지내고 있네요. 오히려 클라콘과 같이 맥클라이 상대할 수 있겠다. 동맹까지 갈 수 있겠어요. 흐름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구축함 5대 예, 순양한에 한 대 만들어진 거죠. 오케이, 기술력에서도 우위에 있고 그 함선의 숫자에서도 제가 우위에 있고 모든 영역에서 괜찮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슬슬 좀 제가 상황별로 이용할 수 있는 특수 함선들 좀 만들어 보죠. 구축함보단 초계함 쪽으로 해서 보자, 무슨 장비를 끼고 싶냐면 사거리 또한 다 알려주고 있는 거 마음에 들어요. 예, 질량 추진기를 이용해서 예, 지금 어떤 개조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부여되는지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동 발사는 생산 비용 증가, 크기 증가, 무기 정확도는 약간 감소, 발사 시간 감소, 대형은 데미지 증가, 사거리 증가, 하지만 발사 시간 증가, 뭐 이런 것들. 국지 방어는 국지 방어고. 이걸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발사하는 거 한 다음에 아, 사거리 증가로 할까? 50에 1.5배면은 지금 이거 얼마 4개 부착하면 다네. 탕탕탕 쏘는 사이에 다 죽을 거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빠르게 쏘는 걸로 하고 발사 시간이 반으로 깎이는 거니까 전방이면 되고요. 오케이. 레일건 특화된 녀석이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엔진 최신, 장갑 최신, 쉴드는 뭐 나중에 제가 도약 도안 업그레이드로 변경하면 되니까. 발사 속도 반이니까 네 개짜리가 낫겠다. 그다음에 특수로 완료. 아, 2주선 도착했다는 게 이거구나. 맥클라르는 이제 저를 엄청 싫어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순서 바꾸고 외교 싫어. 예, 인간은 저를 싫어하죠. 어, 최근에 상대 근접 식민지와 금지 요청. 이건 예전 얘긴데 아직까지 영역이 확실하게 고정되었다고 게임이 AI가 생각을 안 하나? 옆에 제가 지금 확장을 새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당신 싫다. 이거 안 가네요. 샤크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이번엔 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좋아, 좋죠? 좋아야 좋죠. 오케이. 어, 해병 4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8명을 그냥 내려보낼 수 있으니까. 예, 잡아먹죠. 배치. 폭탄 떨어뜨리지 말고. 아하. 어, 4대 살아남은 것 같은데 둘 다 사라졌지. 예, 투하 하면은 그대로 그냥 일회성 사용 아이템이기 때문에. 예, 인간 지금 이제 점령했습니다. 저희의 이제는 노예들 유기체 저희 노예들이 됐고요. 아, 근데 식량 이거 신경 써야 되나 이제는? 이거 좀 귀찮겠는데? 근데 영구 페널티는 또 없죠. 이거는 점령 페널티인 것 같아요. 이 느낌. 제가 처음으로 다른 종족을 지금 잡 그 다 죽이지 않고 점령을 했기 때문에 예, 저에게 있어서 이거 또한 새로운 느낌이네요. 예, 얼음 행성 이런 거는 그냥 먹어버리죠. 다른 것도 좋은 거 있나? 본토. 아, 또 해적 튀어나왔네. 이쪽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 사이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종태인님께서 팩토리오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멀티플레이에 대해서 1.3패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만 하더라도 그 팩토리오 업데이트 그 글들을 제가 읽었었는데 예, 1.3 이제는 거의 눈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막 서버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것들 이제 블로그 올라오는 거 봤어요. 1.3부터는 이제 그 자체적인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뭐지 하마치니 뭐니 막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훨씬 더 쉽게 멀티플레이를 저희가 해나갈 수 있으니까요. 게임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바로 스팀을 통해서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스팀 자체가 지원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예, 여러모로 손쉽게 그쪽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어, 황천 업그레이드 끝냈나요? 오케이. 인구 지금 8에서 11호까지 증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생산력 보너스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오염도가 화산지대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마이너스 23%였구나. 근데 원래 종족 특성 행성으로 강화를 하면은 오염도가 마이너스 20몇 퍼센트 붙고 했는데 모르게 그게 사라졌는지 아니면은 이 종족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지 어느 건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거나 예, 인구가 더 많이 부착이 될 수 있으니까 저에겐 좋고요.
예, 지난번 샤크라 게임플레이도 그 너무 심한 확장으로 한꺼번에 모든 AI가 저를 동시에 공격하는 일만 피할 수 있었으면은 그냥 쓸어버리는 게임 그 경기가 되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를 제가 잘 자리라고 해야 되는지 운 좋게라고 해야 될지 피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이제 게임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후딱후딱 밀고 있습니다. 좋아요. 매우 좋아요. 오케이, 지금 전쟁이 너무 어이구, 뭐야, 이거 뭐야.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벌써 이거 끝났네, 좀 있으면. 여기서 그냥 찍자. 심해 냉각. 구매를 해버려. 연구 지금 중력장 좀더 빠르게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팍팍 만들죠. 지금 해병들 더 튀어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오염도 좀 있으면 끝나니까 해병 부대 수송선 두대 만들라 하죠. 그 사이에 이쪽에 병력을 좀 모았는데 순양함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면은 또 걱정 없이 밀어버릴 테니까. 그 사이에 요거 수리도 끝났고. 연구 마이너스 50%니까 사는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진 않고. 저 녀석 여기 왜 올라오고 있지? 신 This 이주선이. is GNN. And now the state of the galaxy. The census rankings of empire populations.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빠르게 증폭이 된다는 시스템인 것 같으니까, 예, 지금 단계에선 걷잡을 것 없이 이제 그냥 늘어나네요, 인구가. 또 사버리라 하자. 델타 맥클라이드 벌써 준비를 해도 되게. 여기 한번 반란을 꾀해볼까요? 당연히 방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차피 관계 안 좋은 상황에서 스파이라도 보내서. 방어하려고 지금 병력을 더 보냈는데 안 되죠.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거다 건설했으니까 다른 거 기타 건물들 짓기 시작하고. 빠져나왔네? 이 녀석? 못 봐가지고. 아, 차도? 어이구. 식민지 공격. 이거 먹으려면 좀 많이 투하를 해야 되겠네요. 예, 일단 대기를 하죠. 빨리 차원 도약 관문을 언락해야 되는데, 그때까진 순양함, 아, 맞다. 초기함 레이를 만들었지. 이거 엄청난 숫자를 예, 생산해가지고, 순간 공격력으로 그냥 쭉쭉 적들을 녹여버리는 방향으로 갑시다. Welcome to GNN. 오케이, 오리온을 ships have 발견했습니다. recently visited the 오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약 4만, 4만의 전투력, 지금의 20배 전투력을 갖고 있으면은 오리온의 수호자를 상대할 정도의 그 전투력이 나옵니다. 오리온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여기서도 그냥 레일 계속 뽑아내라 하고. 잠시만, 아, 아니다. 민간 수송선을 만들어서 옆에 성장시키자. 빨리 2개 이거 할 동안
해적선 여기로 막 왔네. 수송선. 초기하면 한 대였잖아. 아, 근데 실드 갖고 있구나 이제 저. 아, 아까 전에도 있었나 실드? 아, 저도 실드 근데 언락하지 않았나? 여기로 오는 과정에서 내가 실드가 있다는. What the hell? 디자인. 아, 업그레이드를 놓쳤나 봐요. 예, 보호막 끼고 무기 다음 단계로 강화. 핵미사일 양성자를 포기하네. 양성자 마음에 드는데. 양성자로 다시 가. 이렇게 크기가 융합감 광선을 하나 없애죠. 그 다음에 순양함, 초계함. 예, 이건 제가 디자인을 직접으로 한 거라서 여전히 그 자동 업그레이드를 하시겠습니까? 물어본 거였고. 근데 쟤네들 이제는 기지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쉴드의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데. 보자. 어차피 수송선과 함께 와야 되는 거니까 미샤로 돌아가서 방어망 이제 끼라고 하죠. 오케이, 델타가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 획득 천천히 들어가고요. 블라시와 콜라콘 휴전. 아이고, 아, 정찰선이야. 아, 해적 빠져나가네. 아, 귀찮게 할 게 분명해서 순양함 보고 쫓아가라 해야 되겠네요. 아쉽게도 부대 수송선 좀 더 많이 필요하고. 오염 정화 한번 한 다음에 초계함 레일. 오, 강화된 지능. 지금 연구에 투입되고 있는 인구가 딱 한 행성에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한 지금 많아봤자 한 다섯 명? 전체 제국에 걸쳐서. 그렇지만 플러스 5 과학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맥클라이에게 융합광선 정도 던져주는 거는, 예,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이득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관계도 계속, 예, 높아지는, 계속 높아지는 그런, 예, 상황이고. 아, 근데 발견돼서 처형당했구나. 깜빡했다. 첩자를 보냈지. 예, 은하계 외교가 이렇습니다. 생각이 계속 바뀌게 만들어요. 오케이,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구나. 쉴드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뭐 한 부품 끼는 거는 다 원래 비싸지 않아요. 금방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초계함. 몇 명 있네요, 과학하는 사람들. 잠시만, 그런데 플러스 2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너스 받고 있는, 강화된 지능 플러스 3. 오케이. 총 합에서 이제는 들어가는군요, 그 보너스가. 개별적인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 할 거 다 했다 여기. 중력 그거 빨리, 중력장만 언락이 되면은 페널티를 없앨 수 있는데. 이주선 만들어 그냥 여기서. 아, 차려면 멀긴 한데 금방금방 들어갈 거라서.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지금 필요한 병력과 건물 생산 계속 가야 되니까. What? 따라가길 잘했다.
이런 걸 하니까 일단 업그레이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동 실드 건드리지도 못하죠. 이렇게 여기 방어하고 있으라 하자. 그냥 이렇게 마지막 부대 수송선 폭격을 좀 해가지고 방어군 좀 없애서 두 개의 수송선으로 이 행성 점령을 하고 마지막 하나 또한 본토에서 제가 그냥 폭격하는 걸로 한 개로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시다. 예, 물론 민간인부터 다 죽지 않길 바라면서 그러면 이주선을 만들어 버려야 하니까 아 드디어 중력장. 근데 저 공장을 언락 안 했구나. 지금 공장들이 건물을 생산하는 거 속도를 강화시켜주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언락하지 않으면 생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고급 건축이 아닌가? 이미 언락했나? 여기 근처, 아 여기다 고급 우주공장 공장 은하계 무역을 언락해야지 한 5턴 내에 그 차원 도약 관문을 건설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한 10턴 정도 걸릴 겁니다. 하나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리겠어요. 오케이 도착했다. 공격 어느 정도 방어 병력을 생산한 걸 보니까 그리고 저희 부대 수송선 터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조작을 하죠. 후예 노 멈춰 레이저 무기, 광선 무기의 정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빛나감이 계속 뜬다는 게 데미지가 축적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에. 하지만 다른 무기들로 충분히 적을 제거할 수 있었고 남은 지휘 점수는 계속 초계로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그걸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압도적으로 적보다 많은 병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 다음 턴이면 관문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아 예 굳이 얘네들 이동시키지 말죠. 가만히 있으라 해도 돼요. 너는 가야 되고 수송선 4개 만들었잖아.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4개 만들었네. Welcome to GNN, Galactic News Network. 다시 한 번 더 악시온 프라임이 인구 급증이라는 보너스를 받았어요. 오케이. 이제 중력장 연구가 끝났습니다. 중력 생성기, 도약 관문, 반중력 갑옷, 그 다음에 중력자 광선 개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찍고 싶은 거는 은하계 무역으로 가는 거고 일단 병영 사라고 한 다음에 중력 생성기로 페널티 없애고 이동물질 도약 관문 얘 역시 10턴 업그레이드 해야 5턴인데 너도 그러면 두 대 두 대로 남은 휴먼의 행성을 다 잡아먹으면 되겠어요. 보자. 11명 해병이 늘어났는데 순차 투하로 자, 해병이 한6 미만으로 떨어지면 건물이랑 인구 너무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업, 헤이, 안 됐네. 다음 턴이구나. 반란군 표시인 것 같은데 페널티 표시가 사라졌네요. 두 명 이제 서서히 합병이 되고 있고. Let us agree to disagree and put all this behind us. For all your might, you are certainly not magnanimous. 예, 관대하진 않죠. 이렇게 해적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네요. 정찰선들 제거해요. 불가침이었기 때문에 아예 오케이. 다시 한번 순차. 인구 그만 제거해. No. 인구 다 사라지면은 식민지선 이주선 보내야지만. 예, 점령할 수, 야 이런 해병들 민간인들 살리지 않고 뭐 하는 건지. 자동 오케이. 고급 데이터 만들면 예 요거 보너스 확실히 받을 애고 다른 애들도 지금 얘는 아직이고 얘는 끝내 연구로 아무도 올라가지 않겠네요. 12명 전부 다 생산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후. 오케이, 너는 고급 데이터. 고급 데이터. 필요 없. 인구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갑 탐사를 할 수. 예, 빈곤한 행성들 나중에 끝내 먹기 시작했죠. 가능한 거고. 너도 미리 너도 생물권도 안 했네. 아 잘못 눌렀다. 새롭게 만든 행성들이 많았나 보네. 구축함 오케이. 너희들 올라갈 필요가 없죠. 이제 인간 휴먼들의 함대가 지금 뭐 어떻게 반격을 꾀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니까. 예, 클라콘과 그 비 뭐지 불가침 협정까지 맺게 되었겠다. 얘네와 잠깐 지금 마지막 종족 안 만났다고 그 은하계 뭐지 위원회 그 열리질 않네요. 저런.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구가 60% 이상이 돼야지 가능한 거라서. 협상 연방 동맹 어때? 양 종족을 공격하는 제3종족에게 쌍방 모두 전쟁을 선포하기로 합의합니다. 어느 한쪽만 클릭하면 되죠. 제안. 여기 그냥 방어하고 있으라고. 오케이, 다시 한번 인구 다 죽이지 않길 바라면서 제발. 구조물은 다 터뜨리라 해. 오케이 이번에 됐다. 오케이 그러면은 두 개 부대 보내면은 배치. 예, 유일한 생존자. 오케이. 인구가 좀 증가할 때까지 제가 건들 수 있는 게 없네요. 마지막 휴먼 행성 도약 관문에 대기하고 있으라 하고. 지휘 점수를 넘겼네. 돈이 왜 이렇게 없나 했어. 마이너스 120. 와우. 마이너스 120 날아가고 있잖아. 지금 함선의 생산 다 취소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최소한 뒤로 미루고.
휴먼이 너무 약했어요.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 누르고 있는 게? 아, 너구나. 생물권, 이제 농장 쪽 건설할 이유가 있고. 외계인 관리 센터는 점령한 식민지의 외계인 인구를 통제하는 시설로 융화율을 높입니다. 근데 거래 시에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심리학으로 가죠. 점령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을 거라. 이주선. 이제 먹을 행성이 많지 않은데. 나쁘지 않고. 그동안 막혔던 거 열렸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누군가 함선 생산을 완료했다. 이런. 이렇게 수동으로. 아이고, 이거 필요 없다고. 근데 지금 생산할 이유가 없어요. 지휘 점수 가득 찼죠. 다른 거 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 이제 수동으로라도 연구로 그냥 끌어올리면서 지금은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겠다. 예, 적자 기록 이거 힘들게 만들었는데 해제를 해야 되겠네요. 아쉽게도 이게 점수가 10 깎으면은 여전히 이렇게 이런 거 생겼네요. 좋아요. 네, 돈을 좀 돌려받긴 하는군요. 좋아요. 전부 다 그냥 해제하고. 아쉽다. 실드도 못 뚫었죠. 예, 맥클라르와의 전쟁 바로 이어가도 되겠어요. 저의 정부. 아, 첩보 금지를 맺었구나. 여기에 뭐 흥미로운 종족 있나? 행성? 지도를 누군가와 좀 교환을 해야 되겠다. 잠시만. 아무나와 좀 더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맥클라르와 지도를. No. 관심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런. 클라르는 안 되고 블라시너. 아, 이렇게까지 싫어하면 지도 교환을 안 하죠. 그 클라쿤 말곤 할 애가. Why do you? We hear you. 어떻게 하면 거래가 성사될까요? 조나를 달라. 오케이, 그냥 직접 힘으로 뚫고 나아가. 예, 인간들. 잠, 여기 또 인간들이 먹은 거야? 파란색이죠? 병력 하나? 순양함. 여기 한번 가봐. 뭔 일이야 저기. 방첩이나 하고 있으라 해야 되겠네요. 예, 함선들 그만 만들고. 매수 비용? 다행히도 이거 다섯 대는 아까 전 만든 거였구나. 오염도. 게임이 이제 중반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턴마다 걸리는 시간이 증가는 했어요. 근데 게임의 흐름을 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는 안 왔습니다. 예전에 플레이했을 때보다 맵을 작게 한 것도 한 역할은 하고 있겠지만, 예, 지금 팍팍팍 다음 턴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블라시의 스파이를 발견했네요. 처형. Welcome to GNN Galactic News. 이렇게 인구 완화, 증가가 완화됐고요.
예, 지금 저의 위치에서는 막 서로 좋게 좋게 한다라는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유아 독존 이런 태도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막 확장할 행성들이 없으니까 예, 그 페널티 또한 걱정이 없고. 기술 오케이. 이제는 슬슬 그 뭐 맥클라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애들 다 연구 잘 못하고 있네요. 맥클라이드가 나르가 저를 조금 이제 따라잡을까 말까. 근데 여전히 제가 앞서는 가고 있고요. 아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 후반 기술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 다른 하위 기술들 맥클라이드가 따라잡는 것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휴먼하고 지금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애를 제외하고는 좀 전쟁다운 전쟁을 하겠어요. 근데 맥클라르만 제거하면 사실 진짜 게임 끝일 것 같은데. 전쟁 준비를 할까? 그쪽으로 방첩. 마지막 인간. 오, 좀 많이 쌓았다. 공격력이, 아 공격력이 저보다 약하네요. 아 그냥 방어 기지, 항성 기지 때문에 생겨나는 그 혜택이고. 마지막 전투니까 인간 상대로. 바짝 붙으라 하죠. 초계함 10대가 상대방의 구축함 상대로 얼마나 잘 싸우는지. 예, 5대 중 1대도 안, 기술력의 우위를 생각한다면은 예, 지금 제가 초계함을 대량으로 만들어낸 걸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효과적인 전술이 될 것 같아요. 방금 본 싸움만 생각한다면. 공격 12대 일제 투하. 행성들을 빨리 다 먹어서 우주 공항을 만들어서 그게 지위 점수를 높이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럴 걸 예상하고서 제가 지위 점수 추가를 찍었던 거 아닌데. 예, 지금 너무 빨리빨리 차고 있네요. 이렇게 행성 하나 다 먹고. 방사능인가? 사막이군요. 완전한 사막. 예, 방사성이구나. 가장 먼저 방사능 방어막부터. 아, 먼저 공항 공장. 옵, 오, 살 뻔했다. 이걸 사라 한 다음에 천천히 생산하고 있으라고. 더 이상 듣기 싫다 이거죠. 제가 행성 계속 먹고 있는 거. 고급 우주 공항. 그다음에 우주 항구로 돈 더 벌 거고. 이렇게 엔진 강화로 가자 이제. 그럴 동안 이제 너희들 기지로 돌아가서 업그레이드 엔진 강화, 약간 건설 자지 능력 강화. 잠시만, 차원 도약도 내 기지라서 오케이. 아, 갈 필요 없었구나. 알아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네.
일제 투하. 계속 인구만 먹네. 예, 지상 전투에서의 그 기술력으로 인한 병사들의 전투력 강화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방금 같은 숫자로는 도저히 내가 이기는지 지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어림짐작으로 되겠지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건데. 이거 인간들이야? 아, 인간들이네. 수도 먹고서 끝이 안 나겠구나. 이거 두 개 더 먹어야 되잖아. 저런. 일단 또 해적 저기 튀어나온 거 처리하러 가죠. 매수 우주항구. 우주 공항만 따로 빼서 수도 앞에 이제는 관문 짓고 너는 이제 순식간에 여기로. 아, 순식간은 아니죠. 이동하는데 엄연히 그 시간이 걸리죠. 거리 계산한다고. 어, 좋아. 네. 기술력의 우위를 생각한다면 8대 6이라면 제가 이길 거라고 봐요. 배치를 하죠. 두 배 정도를 싸워서 제가 이길 수 있었네요. 예, 수도 이제 점령을 했고 폭격 때문에 오염도가 좀 쌓여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역시나 공정부터 그 다음에 옵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소거할 시간이 없었네요. 아, 일단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자. 먼저 여기서 수리를 시작하라 하고. 아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우주 공장 하나 뽑아서 예 바로 옆에다가 도약 관문부터 생산을 시작하도록 만들죠. 예, 8시 50분. 오케이. 예, 지금 이제 슬슬 오늘 생각했던 3시간 그 마무리할 시간이 오고 있네요. 예, 워낙 맵을 제가 의도적으로는 아니었는데 그냥 예, 어쩌다 보니까는 작은 지난번보단 예전에 했던 것보다 작은 거 작은 걸로 오게 되었고 일단 다 업그레이드하고 그냥 넘어가자. 내가 구축함 X인데 what? 아 맞다. 의도적으로 양자 어뢰 갖는다고 변경을 좀 했죠. 예. What dendrite of knowledge should these ones pursue, Keystone? 이렇게 고급 건축으로 좀 가자 이제. 비싸네.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데? What? 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순영함 하면 끝나네. 그 예. 맵을 이제 작게 하면서 게임 플레이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음번 이제 3시간에서 총 한 회차가 6시간 정도면은 게임을 이제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히려 다음번 1시간 정도면 제가 이제는 실제로 모든 행성 먹는다 이런 것까지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게임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가면은 예. 지금 아직도 다른 그 종족들이 저에게 막 그 집단 항쟁을 벌이기 시작한다면 제가 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예, 휴먼은 어디까지나 실험 대상이었고 맥클라이드가 뭘 하는지 봐야 될 거예요. 예, 나머지 애들이 외교는 근데 제가 지난번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 볼라시 저 싫어하고 클라콘과의 불가침도 다른 애들이 다 한꺼번에 저 싫어한다면 근데 맥클라이가 저와 계속 관계를 나쁘지 않게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예, 다른 애들 먼저 다 잡아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맥클라이를 가면 되겠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략은 그렇게 잡으면 되겠고 다음 단계 장비들이 너무 좋은가 보네. 비싸다. 예, 오늘은 이렇게 3시간 한 걸로 마무리를 하죠. 우. 나 핵융합 별로. Welcome to GNN.
Galactic News Network. 다시 한번 Step to me. A star will blow up. 예. 그러면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3시간 정도 더 하는 걸로 이제 마스터 오리온 지금 얼리 액세스 페이즈 4 네 번째 단계라고 하는 업데이트까지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정식 출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얘기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많아봤자 한 두 단계 더, 한 3, 4개월? 예,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정식 출시가 될 것 같고 그때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를 봐서 이제 또 한번 들어갈지 말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일단 지금 예 너무나 잘 이루어진 실크 로이드 애들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오늘 생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놓쳤던 질문 이런 거는 없어 보이니까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동안 모두 편안하고 즐겁고 시원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